남들 보기에는 LG 세계적인 100대 그룹 회사 다니면서 일한다고 부러워하지만 이 거대한 빌딩처럼 이 아름다운 건물 안에는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왜? 우리 청소노동자들을 무시하기 때문에. 왜? 우리 청소노동자들이 없으면 이 LG 건물 사무실 전체가 반들반들하게 청소가 되어 있겠습니까? 아니요. 왜 우리를 무시하는 건데? 왜 우리가 너무나도 큰 걸 요구했습니까? 왜 기본적인 거? 왜 처우 개선을 요구했고 우리한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시간 깎기 여러 가지 일들 말할 수가 없어. 지금 여기서 여의사님 듣고 계십니까? 해결할 자격이 없으면 진짜 사장님, 구광부 회장님 나오십시오. 이 LG 청소 밑바닥 청소 노동자들이 구광부 회장님을 찾고 있습니다. 구광부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? 거무들만 30억씩 60억 그러면 되겠습니까? 왜 우리 청소노동자들 등에 빨대 걷고 왜 뼈끌 빼서 왜 거무들한테만 줍니까? 우리도 배고프다.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 물 한 잔 마실 공간도 없어요. 맨날 해면 당한 거 얘기하기 너무나도 입 아픈데요. 그거 처우 개선 우리 물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 왜 청소노동자들은 지하 3층, 지하 5층에 휴게실이 있는 건데 왜 우리 청소노동자들은 햇빛 뜬 데서 쉬면은 뭐가 잘못됩니까? 왜 LG그룹 구광무 회장님 저희들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. 큰 것도 아닙니다. 생활임금 보장해 주시고 우리가 물 한 잔 편히 1분이라도 뭐 쉬지 말고 일하라 그러는데요. 1분이라도 허리 펴고 물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 만들어주세요. 왜 우리가 청소 노동자들이 없으면 쓰레기 더미에 싸워요. LG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청소 노동자들도 기여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. 맞습니다. 왜